안녕하세요. 마리마 옥상정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오늘은 안 하려고 했지만 맨날 오늘이니까 오늘입니다. 근데 택배가 왔어요. 택배가 왔는데 저한테 말을 안 해주고 택배를 보냈다고만 해서 궁금했답니다. 근데 그냥 혼자 듣기 아까워서 이게 뭘까요? 어머? 이게 뭐야? 이게 뭘까요? 에코백인데 어? 방수도 되는 아니 방수가 아니고 그 저거 되는 거 보냉이 되는 것 같아요. 에어쿨 에코백 멋진데요. 요거 보세요. 간단하게 들고 짜잔 다닐 수 있는 좋은데 이거 좋은데 너무 좋아. 내가 이런 거 좋아하는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 구독자님께서 이거 이 선물은 지금 우리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받아보고 깜놀하라고. 응? 이거 뭐야? 오 라떼님께서 장갑까지 아니면 검은 장갑 아니면 파란 장갑 파란 선 줄까 검은 선 줄까 그런데 이제 흰 선들이죠 흰 선 흥분해갖고 말이 안 나오네. 아이고 선물에 약한 마리맘입니다. 또 이 귀여운 이 캐릭터는 뭘까요? 키친 손 요술행주. 물에다 탁 적시면 이렇게 팍 커지는, 물에다 딱 커지는 그 요술행주네요. 이따가 이거 한번 제가 실험해 보겠습니다. 와우, 웬일이니, 세상에. 요술행주가 네 개가 들어있네요. 이건 뭐야. 어디서 꿈틀꿈틀 거려. 가만있어. 너는 기다려봐. 그리고 이거는 도톰 주방 행주라고 쓰였어요. 뭘까요? 어? 저 이런 행주 안 써봤는데. 와. 신축성도 있어. 물 닦음 좋겠는데요? 샥 닦았고 쫙 짜서 샥 닦았고 쫙 짜서 쓰면 와 이게 한 세트에 두 개씩 들었어요. 두 개씩. 근데 그럼 총 여섯 개. 아유 마리맘 행주 안 사고 싸도 되게 안 사고 이제 써도 되겠네요. 이거는 이게 뭔지 제일 궁금하시죠? 뭘까요? 볼펜이요. 볼펜이 이렇게나 많이 색깔별로.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여기 뭐라고 쓰여 있어요? 축 마리맘 옥상정원 유튜브 1000명 달성 기념. 못살아. 우리 구독자님이 1000명 축하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걸 보내주셨어요. 그게 이건가 봐요. 이거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넣어서 있어 봐요. 테이프 뜯고 이렇게 하면 포장이 되잖아요. 어디 다니면서 아는 분 만나면 이거 써보세요 하고 드리면 이거 자동스럽게 읽게 되잖아요. 마리맘 유튜브 옥상정원 마리맘 옥상정원 유튜브. 그러면 궁금해서 들어와 보시. 와 저도 이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우리 구독자님께서 찐 구독자님께서 이걸 생각해가지고 저를 이걸 만들어 주셨어요. 이걸 뿌리고 다녀야 되겠네요. 아이고 진짜 내가 못살아 우리 구독자님. 지난번에는 저 아프다고 막 케이크랑 커피랑 이렇게 싸주시더니
저번 날은 또 잠방 길게 한번 했더니 고생했다고 또 케이크랑 보내주시더니 오늘은 못 살아. 내가 이러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요? 뭘로 갚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갚을 일이 있겠죠? 그리고 또 왔습니다. 택배 하나가 또 도착했어요. 뭘까요? 뭘까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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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이게 왔답니다. 이게요, 어디 회에 계신 분이 어느 실방에서 당첨됐는데, 그거를 마리맘 옥상 정원에게 주세요 해가지고 이 선물이 돌아서 저한테 왔어요. 근데 너무 편해요. 오, 들리시나요? 아,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하고요. 혼자 서서도 있어, 다리 때문에 이렇게 세워 있을 수 있는 요런 아이예요. 그래서 보실까요? 어디다 세워놓기 좋아요. 요 예쁘죠? 귀여운 캐릭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런 선물 택배가 두 개나 와가지고 정말 아픈 머리가 샥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 이게 3단까지 있었네. 오, 시원해. 여러분도 시원하세요? 바람이 가고 있어요. 아이, 참. 유튜브로 맺어진 인연들이 정말 이렇게 좋은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세상에나 만상에나 이런 세상. 사람 살기 좋은 세상. 사랑하면서 살아도 부족할 세상이네요. 서로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리마미 목소리가 날라가요, 날라가. 몸도 날라갈 것 같습니다. 이 무거운 체중에 몸이 날라가면 큰일 나죠. 어디 떨어지면 남의 집이 박살날 텐데. 근데 너무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는 덥지만 행복하고 즐거운 주말 되세요. 사랑합니다. 안녕.